지금 시간이 한 10시 40분 정도 되는데 논문을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요즘에 갑자기 할 일도 갑자기 많아졌고 글도 좀 어떻게 완성을 시켜야 되나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이제 집도 좀 늦게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번 논문을 쓰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집에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폼 미쳤다. 전다. 믿고 있습니다. 쉽게 꼬워준 사람 있어가지고 또 개쩔지. 봐라. 도전을 안 했으면 아 쩐다. 말로잖아. 말로잖아. 지금이 10시 49분인데 좀 있으면 버스가 끊기니까 지금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논문을 어느 정도 써놨습니다. 원래 건설 논문 쓸 때 이 내용을 같이 넣으려다가 그냥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겠다고 해서 따로 뗀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어느 정도 써놨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공산당의 민족 개념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약간 좀 나름대로 서술한 문서거든요. 6월 초쯤에 발표가 있으니까 한 5월 초까지는 이 글을 다 초고는 완성을 시켜야 될 텐데 일단 저장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건 진짜 그런 상징적인 기록을 세워야 된다 해서 마침 근데 그 선조 때 이미 토성을 세운 적이 있는데 그게 허물어지고 없으니까 외국을 가진 생질성에 비해서 간지가 난다 그래서 읍성을 쌓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읍성을 쌓게 되는데 그래서 한 영조 때 완성돼서 이제 읍성을 작성하고 이게 그 중심지가 됐거든요.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드는데 오씨 잠깐만 아니 스트레스 이럴 수가 없다. 다른 거에 저장한 거 아니야? 개빡친다. 아까까지 한 1시간 동안 적었던 거 싹 날라갔네. 됐다 씨. 위에서 했던 거를 이제 다시 드라이브에 박아놓고 그걸 까먹은 상태에서 오늘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그럼 두 개의 수정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난 그걸 두 개를 합쳤지. 그랬다고 생각을 했지. 안 합쳤음. 그러니까 합쳤는 줄 알았는데 합친 거를 지우고 안 합친 거를 남긴 거지. 이거 원래 지금 유튜브 찍은 거였다 얘가. 그냥 뭔가 뭐 하는 척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컨텐츠가 이미 나왔거든. 아깝다 진짜 씨.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적어야지. 난 내일. 아 존나 열받네 진짜. 이게 맞아?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일요일 날은 제가 뭐 또 일이 있어가지고 논문을 좀 못 쓸 뻔했지만 그 학교에 돌아와서 조금 쓰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선공산당의 민족 개념으로 논문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쓰게 된 계기는 뭐 딴 건 아니고 또 건호설 공부를 하다가 건호설이 진행했던 그 공산주의 운동과 또 마지막에 건호설이 주도하려고 했던 60만세 운동의 그 민족 운동적 의미 가 과연 무엇인지 좀 고민이 됐었어요. 사실 학술 논문으로 썼던 건설의 공산주의 운동에 관한 내용을 이제 그런 민족 운동의 의미와 같이 결합해서 쓰려다가 양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아직 공부가 좀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건설이 주도하려고 했던 그 민족 운동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파악하고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은 조선공산당 더 크게 말해서 식민지 조선 내 공산주의 세력이 그 진행하려고 했던 민족 운동의 의미와 저의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제 해명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코민텔은 내에 있었던 이런 문서들, 번역서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조선공산당원들과 이제 코민텔은 내에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선공산당원들이 이제 코민텔에 내 보고했던 그런 뭐 민족운동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가지고 민족운동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추적하고 나온 대로 발견한 내용들을 지금 논문에 넣고 있고 그거와 또 이제 연결되는 그 레닌과 스탈린의 그 네이션 개념, 여기서는 그냥 제가 민족 개념을 말할 텐데 정확히 말해서는 네이션 개념이죠. 레닌과 스탈린의 네이션 개념을 그냥 정리한 게 아니라 레닌과 스탈린이 썼던 사료들을 영판으로 된 것도 있는데 또 요즘 인터넷이 되게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그 마르크시스트 ORG라는 곳에 레닌과 스탈린이 썼던 그 글들의 영판이 수록되어 있고 또 잘 찾아보면 또 러시아판도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또 진짜 이 러시아어로는 어떻게 썼고 그게 영판으로 어떻게 번역이 되었고 또 이게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지 추적을 해서 러시아로 나치하고 이게 네이션으로 번역이 되고 식민조사에서는 민족으로 번역되고 뭐 약간 이런 과정을 거친 걸 좀 확인을 했고 레닌과 스탈린의 나치아 개념이 코민테르을 거치고 식민지 조선에서 이게 어떻게 민족으로 되고 그게 민족 운동으로 전화가 되고 또 그게 어떻게 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전용이 되는지를 규명을 하려고 지금 이 논문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짜는 이런 내러티브의 그 합리성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사료가 많다고 해서 그게 다 내러티브로 전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정리하자면은 논문 자체는 뭐 그렇게 쓰고 있고 저번 논문 쓰면서 느꼈었던 그런 뭔가 미진한 것들이나 좀 보강해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자료를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이 자료들을 규합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아, 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짜야겠다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이렇게 복원을 재배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그 역사적 연구 성과를 좀 내려고 하고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내용들이랑 이렇게 논문을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당연히 주셔도 좋고 여러분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영상 댓글에다가 물어보셔도 좋고 지금 쓰고 있는 이 원고를 국제학술대회 먼저 발표한 다음에 좀 더 논문화 시켜가지고 아마 7월 달쯤에 투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제가 논문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학과 이규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학과 이기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